정든. 연습만 하면 되잖아. 연습만 하면 돼요. 가자. 상남자 특 15세트 바로 간다. 오케이 간다. 레트야 부탁해. 이거 불큐로 한다고? 너무 아까운데? 아 나 레큐는 못하겠어 이제. 저번에 레큐를 한번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몇 번 건너가지고 그 뒤로부터 난 무조건 불큐로만 해. 12구륙 정도 떠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? 그니까 12구륙 마저 안 떠가지고 돈을 더 지르게 되는 상황이 있다니까. 아 진짜 똑같네 오늘 인트. 인트 33? 오늘 일치나? 박준석? 아 인트 너무 많이 나와. 인트 33번 너무 많이 봤어 진짜로. 준석아 요즘 형이 법사를 키워서 매물 좀 만들어라. 아니 오늘 좀 너무하네. 너무하긴 하네 씨발. 님 오늘 똑똑해 보이는데요. 나 오늘 좀 똑똑해 보이냐 혹시?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꼬접. 원경 나 이거 안 되면 접을 거야 진짜로. 오늘 안 되면 나 접어. 아,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12구구 아니면 안 쓰려고 돌리는 거면은 30% 킵하고 33%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불큐 왜 쓰는 거야? 33% 뜰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33% 노리려고 30%짜리 킵하면서 돌리는 거 아니면은 난 왜 쓰는지 모르겠어 불큐를. 어차피 12구구 안 쓸 거잖아. 그러려고 돌리는 거잖아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하다가 좆되면 어떡해. 어차피 좆되면 또 돌리실 거잖아요. 안 좆되기 전까지 님. 그래가지고 이번 한도까지 기다린 거 아님 이미. 알았어 닥쳐 돌릴 테니까. 그냥 불큐를 왜 돌리는지 나기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미 아까 샀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안 나왔으면 레큐를 미는 게 맞지. 오늘 운치 믿는다 포레스트. 조력자의 한마디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날이었어 오늘. 아 근데 이게 근데 진짜 맞아. 어차피 12구력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라 돌리는 거라 240개만 덱덱덱 한번 볼 수 있지. 30 정도는 덱덱덱 말고 그냥 하나 정도 나오긴 하겠지. 다른 세 줄 덱덱으로 하나 나올 거야. 덱덱덱 나왔으면 좋겠다. 이제 럭럭럭 하나 남았어. 힘 인 방방방 다 봤네. 럭럭럭 한번 뜰 때 될 듯? 이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해탈했어 사실. 네. 나이스! 아 원기요! 나 죽어! 12-12-6! 와 이거 근데 12-12-12-99보다 좋은 거다. 이거 솔직히 내가 이걸로 돌리려고 한 거 인정? 인정 포레트 사랑해. 가볼까 그럼? 아 레전부터? 그래 과감히 버리자. 솔직히 덱덱 두 줄은 에픽 쓰는 게 나아요 5-3면. 오 나이스 레전 갔다. 오 이렇게 빨리? 그니까 뭐지? 레트의 행운이 들어간 건가 여기? 그럼 세 줄까지? 덱 두 줄 한번 목표로 볼까? 여기가 너무 잘 올라가지고 일단 50개만 가자. 항상 그런다니까. 더 안 지고 싶은데 아 유니크에서 안 뜨면 그냥 유니크에 있어야지 하는데 괜히 떠가지고 씨발. 괜히 레전 가가지고 한번 더 해야 된다 이거. 아 아깝다. 7호 10이었으면 바로 쓰는 건데 그냥. 나는 비숍 템 중에 에디가 레전인 게 하나밖에 없네. 그 길은 걷지 마십시오. 아 근데 그거 심지어 진우님이 주신 템이라가지고. 지옥길입니다 지옥길. 진우님은 근데 그걸 즐기시니까. 즐기다니요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. 아이 근데 저도 쫀득님 운에 쫀득님 잡아먹는 있었으면은 질렀죠. 무조건이지. 아 오늘이 운 할당량 다 썼나?
좋은데. 헛. 아 그래서 이거 띄우고 싶은데 다시 한번 더 보내드릴까요? 예. 마지막 설백론. 오케이. 오케이. 아니 첫 출력이 한 분이 안 뜨네. 카드 한도가 막혀진 거예요? 아니요, 넥슨 한도. 아 넥슨 한도. 넥슨 한도는 조절할 수 있지 않나요? 저도 엄청 늘려놨는데 그래서. 그렇게 됐습니다. 보내주시죠. 아니 얼마나 쓴 거야? 아니 늘려놨는데도 걸렸단 말이야? 어허. 60개로 간다. 세 줄 온. 세 줄 노리냐고요? 아니요, 7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 7호도 되게 많이 바라는 거 아닌가? 75. 아, 75 말고 75. 아. 두 줄. 두 줄이면 킹만 하지. 근데 에디 두 줄도 되게 안 뜨잖아요. 진짜 안 뜨네. 그러게요. 75면 딱 만족하고 끝낼게. 제발 부탁한다. 75 하나만 줘라. 아. 오늘 덱스가 잘 안 붙네. 역시 코레트의 손을 탄 템이라 가지고 그런가? 오늘 진호님이 에디 덱 7호 한번 띄우지 않으셨나? 코레트 손 타가지고 잘 안 되나 봄. 아... 손길이 닿으면 그래도 토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요? 그 부정 타는 건가? 반대로. 부정 타가지고. 일단 안 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뭔데? 설백님. 네? 나가세요. 아니 설마 진짜 그거. 나 나가서 왜 잠깐 나가세요. 설명님 돈 줬으면 그냥 나가세요 이제. 설마 잠깐 나가 있어 보세요. 네. 잠깐 나가 있어 보세요. 설마. 저분 있을 때 다 망하더라니까 피스 말고는 진짜. 안 가네. 아니 이게 덱 두 줄 이렇게 안 나. 진짜 코레트인가? 얘는 뭐야? 진짜 코레트인가? 8,30인데? 떴네 씨발. 아니 세 줄이 뜨네 이게? 아니 설백님 아니 씨발 들어오세요. 오케이 이쁜 거 보소. 아 저 뭐냐? 아니 야무지네 이거. 아니 세 줄 네. 떴음 이 새끼. 레벨당 덱스 2에 공격력 12 올테사. 아니 이거 진짜 범인 나왔단 말이야? 설백님 문제였네 이거. 설백님 문제네 이거. 아니, 와 세 줄이 뜨네. 아니, 내가 나갔다고 진짜 뜬다고? 다른 거 뭐 돌릴 거 있어? 고피아 멸망전고? 어차피 이벤링이나 고피아나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. 그렇긴 하네. 그리고 고피아는 도미 메커랑 쓰면 보장 세트도 또 올라가지고. 그렇긴 하네. 쓰는 고스펙 분들 많아. 그냥 지금 고피아 레전더리 해가지고 세 줄 그냥 뭐 12,99던 뭐 999던 그냥 띄워서 쓰다가 이벤링 하나 나오면 얼추 완성임. 그러네. 어차피 이벤링도 두 개 연속으로 안 나오잖아. 그치? 그치. 여름에 하나 풀고 겨울 하나 풀고 하니까 이번 겨울에 풀고 뭐 내년 여름까지 하면. 그리고 고피아 내 거 이거 공도 잘 붙었어. 잠 생각해보니까. 아니 씨발 시작부터 럭럭럭? 아 근데 반지는 아 너무 좋다. 이건 금방 이거 레전 띄우면은 정업 금방 뜨겠는데? 잡업이 없구나 얘네는. 방어구보다 악세가 쉽지 난이도는. 어 나이스 바로 떴네. 너무 빨리 떴는데? 레트님 덱덱덱 한번 외쳐주세요. 안 먹는데도 귀찮게 하지 말아주실래요 제발? 덱덱덱 한번 외쳐주세요. 덱덱덱 끝. 존나 빨리 떴네. 개이득이야 이런 건. 진짜 존나 빨리 떴다 진짜. 아 파방 안 했다. 아 파방 안 했다. 제발 안 돼. 아 제발 파방하자. 이거 파방하자. 파방 할 거라고? 그래 너 파방이나 하는 그런 족밥처럼 살아. 누가 요즘에 파방을 하냐? 아 이 말 이 새끼 짜증나가지고 일부러 안 받고 보고 있었는데 이거